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켜입니다. 아미 해머, 1986년생의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키는 194.3cm. 잘생겼고 펀치라고 잘나가는 헐리우드 영화배우죠. 소셜네트워크의 쌍둥이 형제, 론 레인저의 론 레인저, 맨프로몽클의 일리아를 거쳐 콜미바이 유어네임의 올리버로 대박을 치면서 팬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아미는 얼마 전 2010년 5월 22일에 결혼한 엘리자베스 챔버스와의 10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며 이혼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참으로 시의적절하게 러시아의 아미 해머 팬 게시판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미 해머와 밀접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어떤 팬이 아미와 주고받은 DM 스크린샷을 공개한 거죠. 이 사진을 보시면 아미는 팬에게 셀카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달라며 키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팬은 아미를 썰라고 부르고 있네요. 이렇게 친근하게 뭐하냐며 묻기도 하고요. 아미가 손을 펴보이며 모스크바에 왔음을 알리고 있는데 팬들은 결혼 반지가 없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왼손에 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아미는 지금 아내가 옆에 있어, 그게 아니면 네가 나를 만나러 와서 플러그를 꽂고 아빠를 배고프게 해줄 텐데 말이지 라고 썼네요. 플러그를 꽂는 게 뭔지는 네. 그리고 왜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페북으로 보낸 메시지를 보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차마 저는 번역을 못하겠습니다. 아주 좋다는 뭐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널 혼란스럽게 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기다리게 해서 너무 미안해. 널 만나려 했지만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나는 무너지는 중이었어. 자세한 건 얘기하기 어렵지만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거든. 양심적인 위기도 겪었고 너랑 너무 쿨쿨 자고 싶지만 네 기분이 얼마나 나쁠지도 알아. 어쩔 줄 모르겠더라. 내가 좀 더 과정을 충분히 알려줬어야 했는데 라고 말이죠. 아미는 팬에게 NDA의 서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NDA라고 하면 Non Disclosure Agreement, 기밀 유지 협약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법적인 계약이야 라고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네요. 만약 사인을 해주면 너를 더 믿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 NDA라는 건요, 진짜 비밀이 아닌 정보도 해당이 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엔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권, 금지 청구권이 생기도록 계약 내용에 기재할 수도 있고요. 이게 민사상 계약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벌칙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인터넷에 나돌았던 사진을 보면 이 팔에 타투가 아미 해머와 같은 것이 아니냐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아미의 취향을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팬은 트위터에서 아미가 이런 범상치 않은 인스타그램 계정들을 팔로우했었고 아 그때 알아챘어야 하는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아미는 이 계정들을 팔로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진위 여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저 어떤 팬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스크린샷들이 게시판에 유출된 시기는 금년 1월 중순경이었는데요. 그 팬은 아미가 말하길 지난 1월에 이미 엘리자베스와 헤어졌다고 말했다고 하니 뭔가 시기적으로 앞뒤는 맞습니다. 다음은 그 팬이 2020년 1월 중순경에 다른 팬들과 게시판에서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서로 댓글을 달았던 내용들입니다. 두 사람이 DM을 주고받은 건 2017년 3월 15일부터 2019년 6월까지입니다. 누군가 아미가 어떤 향수를 사용하는지 물었고 톰포드의 타바코 바닐라를 쓰더라 라고 대답을 했고요. 아미는 한 달에 이 팬에게 $2,000씩을 줬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미에게는 전혀 불만이 없고 종종 딸에게 밥을 먹이고 있어서 애 밥 먹이고 메시지를 볼게 라고 하는 등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들이 좀 보였다고 합니다. 아미와 DM을 주고받기 시작할 당시에 아미의 팔로워는 15만 명에 불과했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으나 DM을 보내기 위해서 그 팬을 직접 팔로우했으며 엘리자베스는 그 팬에게 너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슬프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심한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증거도 올렸고요. 엘리자베스는 아무도 관심 없을 거야 라는 말도 했었군요. 그리고 지금은 아미의 계정과 엘리자베스의 계정 모두에서 자신이 차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미는 아내가 자기를 압박할 거라고 종종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소송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아미로부터 NDA에 서명하라는 제안을 받았었는데 아내가 개입을 했고 결국 사인을 하지 않았으며 그 서류에는 거액의 배상금도 언급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만약 사인을 했다면 이 자료들을 공개 못했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죠. 이 내용들을 공개한 이후에는 아미가 뭘 좋아했었느냐 라는 등의 개인적인 질문들이 아주 많았고 동기가 도대체 뭐냐 라고 따지기도 했으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 영상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아미가 당시 아주 신중하게 영상을 보냈었고 지금은 삭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2년이 넘게 이 관계로 힘들었었다는 점도 토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면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아미 해머의 인스타 아이디를 보시면 본인이 직접 보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혹자는 이걸 두고 주작이라고 한 바가 있고요. 그러나 현재 게시판에는 이런 정황을 의심할 만한 스크린샷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언론은 아미와 팬 간의 관계가 3년 동안 유지되었다고 했지만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이에 따르면 2년 3개월이죠. 이 펜의 나이는 27살이라고 본인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미 해머는 이혼 변호사로 로라 와셔를 고용을 했습니다. 로라 와셔를 고용했다는 건 정말 제대로 한판 해보겠다는 의미죠. 왜냐면요, 로라 와셔라는 사람이 안젤리나 졸리, 김 카다시안, 라이언 레이놀즈, 크리스티나 아킬레라를 포함해서 다수의 셀럽들의 그 빡세다는 이혼을 담당했던 아주 치열했던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오죽하면 TMZ에서는 그녀를 디소퀸이라고 부를까요? 디소는 디솔루션의 약자로 해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갈라서는 거 전문이란 얘기죠. 믿거나 말거나 모두 개인의 몫입니다. 우리는 스크린샷 몇 개와 게시판 내용만 봤을 뿐이죠. 이제 아미 해머는 이혼을 했고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팬들은 이 이혼에 대해 아직 파볼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나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KG의 KG였습니다.